반갑습니다. 언제나 니편 메가스터디 초적입니다. 9월 모의평가 총평 및 토파보기 분석 및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토파보기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총평이라 함은 전반적인 시험에 대한 평 플러스 우리 적자들에 대한 선생님의 조언이랄까. 그래서 이 총평은 원래는 되게 짧게 어, 촬영들을 하시죠. 많은 선생님들께서. 근데 이번 모의평가 이후에는 선생님이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해달라 이거를 뭐 굳이 토파보기 강의에서 다시 한번다 말씀드리긴 어, 시간적인 부담이 여러분 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요청평에서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9월 모의평가 치르느라 정말 고생이 많았고요. 고생 많았다는 건 그냥 상투적인 표현이 아니라 너가 고생한 건 사실 그 자체죠. 진짜 고생했죠. 아침부터 가가지고. 오후 늦게까지 막 시험 치르느라고. 그리고 끝난 다음에 막 계속 뭐 정답이 뭐냐? 정답 안 나오냐?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분명히. 어,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수능 때도 반복될까봐 미리 이 총평의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면 선생님한테 DM을 보내서 정답을 묻거나 총평해달라는 그런 연락은 안 하시길 바랍니다. 시험지가 없다니까요. 아, 여러분, 시험지가 없어요, 선생님한테. 아니면, 시험 끝나자마자, 예를 들면, 제자가, 어, 선생님, 어, 문제지 한번 보세요. 라고 해서, 보여줬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보자마자 선생님이 답이 뽕뽕뽕, 이렇게 나오지 않죠. 근데, 시험 직후에 답이 뭔가요?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음. 그래서, 그냥 푹, 쉬는 게 맞다. 음. 그리고 나서, 뭐, 정답 공개되면, 그때 가서 채점을 하든, 아니면, 그냥, 뭐, 다음날 채점을 해도 되고요 일단은, 고생 많았고 이제 선생님은 그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잘 준비를 해서 <laughs> 수능 대비에 또 <laughs> 매진하겠습니다. 일단 이 토파보기의 맥락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6월 모의평가 토파보기부터 어, 시작을 해서 어, 모의고사 해설을 그냥 단순하게 이게 왜 정답이고 저건 왜 오답일까 정도의 단편적인 그런 설명보다는 이 문제를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문제 출제 근거도 필요하다면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는요. 선생님들마다 해석이 다를 수도 있고 뭐그 다음에 우리가 어 당연히 믿는 기관이지만 뭐 EBS에서도 나오는 각종 자료들이 있는데 그 자료를 보고 그냥 그걸 맹신할 게 아니라 한 번은 좀 고민을 해보자. 그래서 토파보기. 샅샅이 뒤져보자. 음. 틈이 있는 곳마다 모조리 더듬어 뒤지면서 찾는다. 그 틈이라고 하는 건 평가원이 낸 문제의 틈이라기보다는 그 문제를 풀어야 할 여러분의 준비가 어느 정도 됐을까에 또 틈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 빈 곳도 있을 거고 빈 곳은 채워야 될 거고 잘못 정리되어 있는 부분은 또 이렇게 음, 재배치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laughs>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선생님 최근에 한 책을 읽다가 어, 미장 플라스라는 표현을 알게 되었어요. 미장 플라스 아 어, 이게 프랑스어라고 합니다. 선생님 고등학교 때 프랑스어를 했는데 그런 말은 배워본 적이 없고 배웠다 하더라도 머릿속에 있을 리가 없겠죠. 미장 플라스가 무슨 말이냐면 어~ 어떤 사물들을 원래 있어야 할 위치에 둔다. 어~ 예를 들면 요리할 때도 그래요 그냥 뭐 집에서 라면 하나 끓여 먹는 정도라면 냄비가 어디 있는지 어~ 냄비 어디 있었지 막 찾아보고 어~ 아 국자 어디 있었어 막 찾아보고. 이런 거 그냥 가능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딱 자기 직업이 요리사야. 그러면 그 요리를 잘할 수 있다는 거 하는 것은 자기가 필요한 도구들이 어딘가에 탁탁탁 정돈되어 있고, 그 다음 조리할 수 있는 이런 도구들이 미리 잘 닦여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막 설거지 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그런 상황에서 맛있는 요리가 나올 것이다? 기대하기 힘듭니다. 그러니까 미장 플라스라는 표현을 왜 갑자기 선생님이 꺼냈냐면, 개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있어야 할 곳에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문제풀이 스킬들, 우리가 스킬러에서 다 정리를 해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FM으로, 자, 문제는 이렇게 푼다는 걸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게 체화가안된 친구들이 분명 있을 겁니다. 선생님의 수많은 그 제자들 중에는 진짜 거의 뭐, 콘크리트급에 탑급 실력을 갖춘 친구도 있지만, 아직 어설픈 친구들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준비가 된 친구와 아직 어설픈 친구가 목표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어찌 보면 어, 진짜 마, 맞죠? 당연한 얘기죠. 준비가 된 친구도 만점을 노리고 아직 안된 친구도 만점을 노리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가 부족한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시험 성적을 통해서 1차적으로 알수 있습니다. 근데 만점 받은 친구도 강의를 듣다 보면 아 내가 이거를 제대로 접근한 게 맞나? 어 아니구나. 어찌 보면 운이 좋아서 맞힌 거구나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틀린 친구들은, 아, 내가 요거 하나만 알았다면, 요거 하나만 미장 플러스 했다면, 어딘가의 개념을 제대로 딱 집어넣고, 이대로만 풀었다면 맞힐 수 있었을 텐데. 그러니까, 점수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그 점수를 가지고 뭐 대학의 입시 자료로 쓰기도 하고, 당연히 객관적인 지표니까. 자, 다만, 강의라고 하는 것은, 어, 이 토파보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릴 것들이 참 많다. 그러니까, 난이도. 선생님은 총평할 때이 난이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좀 솔직히 어느 정도의 큰 효과가 있을까 싶어요. 그냥, 야, 이거는 6월 무의평가보다 훨씬 어려워. 뭐 작년 수능만큼 어려워. 이런 식의 얘기들이 한명한 한 명마다 느끼는 주관적인 체감 난이도는 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차라리 요 얘기를 하는 것보다는 문항 구성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신경 쓸 것인지를 더 말씀드리는 편인데. 세트 문제는 14번, 15번. 기억이 납니까? 9월 모의평가. 요때는 요랬는데 6월 모의평가는 어땠어요? 9번과 10번에서 정부 형태와 선거를 섞어서 출제를 했습니다. 이번 6월 모의평가 때는 아, 9월 모의평가 때는 미성년자의 계약과 소년 사건. 그러니까 요 미성년자라는 표현과 소년이 딱 묶이면서 아, 19세 미만의 등장 인물이 있었겠구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적자생존 모의고사 개발할 때도 일단 나이로 엮을 수 있는 것과 혹은 가족 관계로 엮는다 그러면 나이 뿐만 아니라 각각의 관련성. 누가 뭐 부모고, 누가 자녀고, 그러면 손해배상과 묶인다 그러면 누가 뭐 법정감독 의무자고, 또 그게 미성년자의 계약과 묶인다 그러면 누가 법정 대리인이고, 그게 가족 관계에서는 누가 친권자고, 이런 얘기들이 마구마구 섞일 수 있는데 되게 좋은 시도였습니다. 자주 나오는데 이번 시험에 안 나온 주제나 유형이 있다고 그러면 근로자 피해 구제 절차. 이번엔 그냥 근로계약 분석이 나온 거죠. 그다음 국제연합이 빠져 있습니다. 얘는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국제연합이 수능날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면 어디까지 깊이 있게 나올까요? 어느 정도 지엽 개념으로 출제가 될까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어, 기선제압 코스에서 다뤘던 그런 개념이 그 깊이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다. 선생님이 뭐 기선제압 강의를 혹은 교재를 여기서 홍보하는 게 아니라 어, 시간 되는 친구들은 기선제압 그 수강평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누구한테 필요한 강의인지, 실제로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걸 얻었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아, 선생님, 저는 지금 이 기선제압 코스를 할 때가 아닌가 봐요" 라고 생각했던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어느 정도 준비됐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되니까, 정답률도 정답률이지만 그냥 요게 몇 퍼센트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 예를 들면, 정답, 정답률이 반, 반토막 났어. 50%야. 근데 정답이 예를 들면 뭐 3번이야. 그럼 정답률 1번, 2번, 4번, 5번, 5답 고른 친구들이 얼마만큼 됐는지에 선지 분석과 더불어서. 근데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신경 쓰라고 하는 건 무슨 뜻이냐면, 야, 정답률보다는 선지 구성에 신경 써. 네, 선생님, 정답률보다는 선지 구성에 신경 쓸게요. 가 아니라, 선생님이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쓰, 달란 얘기입니다. 당연히 선생님은 여기 신경 써서 설명을 하겠죠. 그 다음, 사탐 런. 음. 아, 과탐하다가 사탐 쪽으로 넘어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과목은 압도적으로 사회문화입니다. 그 뒤가 뭐 생활관리. 뭐그뒤 정도 되는 게 아마 정법일 겁니다. 지금은 비율이 아니라 그냥 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몇 명이 넘어왔을까. 이렇게. 비율적으로 본다면 정법이 1등, 2등 중에 하나일 겁니다. 어, 비율적으로 본다면 2등 정도 되지 않을까? 근데 그 얘기를 왜 하는 거냐? 어, 지금 당장 요 9월 모의평가 이후에 정법으로 시작하는 친구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최근 분위기를 보니까 그래도 좀몇명 있는 것 같은데. 그거 말고 6월 모의평가 이후에 정법으로 바꿔서 9월 모의평가 성적을 딱 봤는데 만약에 자기가 한 30점 중반대를 받은 거예요. 그것도 솔직히 엄청 잘한 거죠. 아니 뭐한 두세, 두세 달 공부하고 정법에서 30점 중반을 받았다? 근데 그냥 자기는 사탐이 되게 쉽다고 생각하고 왔어. 그래서 한 두세 달 하면 1등급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러면 안 돼요. 1등급이 나오면 안 되는 뜻이 아니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기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너무 형편없어 보일 거고요. 아니 70%나 맞힌 거예요. 35점이라고 해도. 40점 받았다. 80% 맞힌 거라고요.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 15점도 올리고 10점도 올리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더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두석달 공부했는데 이번에 45점 받은 거야. 심지어 막 덜컥 1등급을 받은 거지. 그럼 더 불안하지 않을까. 잠깐만, 이거 이게, 이게 잘 준비가 안된것 같은데 점수가 이렇게 나오는 건 뭔가 이유가 있나? 내 실력이 좀 아직 좀 어설픈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느낌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해야지. 아, 이 사탐 진짜 겁나 쉬운 과목이었구나. 그 말에 휩쓸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시험은 시험입니다. 평가원 시험은 평가원 시험이죠. 수능은 수능인 거고, 수능날 당연히 지금 이시험지보다더 무게감이 있다. 혹은 무게감이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나중에 의문사 하는 경우, 어, 난 되게 쉽게 풀었는데 왜 이래? 분명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해가 안될 때라든지, 출제 의도가 전혀 분석이 안될 때, 그냥 낚이거든요. 그럼 선생님, 저희가 출제 분석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이 출제 분석을 직접 하기는 힘든 정도 상황이라면, 그 출제 분석을 한 사람의 강의를 그냥 들으시면 되는데, 등급컷 이예상된거 볼게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뭐큰 설명이 필요하진 않을 거고, 선생님, 왜 등급컷이 48점일까요? 이 등급컷의 의미는요, 잘 알고 있겠지만, 5번 때문 아니겠습니까? 5번. 일단, 출제 비중은 6월 모의평가에 이어서 442, 442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적자생존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 항상 이 포메이션을 맞추죠. 왜 네, 선생님이 1등 급 컷이 48이다? 그게 뭐 우리 메가스터디의 현재 등급 컷을 소개한 것도 맞지만 왜 48로 잡는 거냐면, 이거 보세요, 이거. 어. 정답률 43%, 5번 문제. 많이 틀렸잖아요. 이게 2점짜리거든요. 헌법재판소 문제입니다. 아마 여러분이 이 총평과 토파보기 강의를 기대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게 5번 때문일 겁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 설명만을 듣고 투파보기 강의를 마무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 저렇게 푸는 거구나 <laughs> 왜냐면 뭐 선생님이 그냥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만을 나열하는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뭐 이것저것 또 찾아보기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수험생들이 어떤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마무리했는가 5번이 압도적이죠 그리고 뭐 5번에 대한 해설 특히나 디귿에 대한 해설 여러분 많이 기대하고 있을 텐데 어, 항상 뭐 그려왔듯이 여러분의 기대를 충족해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데 요 얘기부터 할게요. 너 5번 틀렸지? 네 선생님. 가상의 대화예요 5번 틀렸지? 네 선생님. 야 짜식. 너 디귿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그렇게 강조했는데 말이야. 이걸 틀려? 정신 안 차려? 아니고. 그거 아니고. 5번 틀렸지? 네. 괜찮아. 아 왜요 선생님.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헌법재판소 문제가 6월 모의평가에도 7번에 그것도 기니디형으로 출제가 돼서 저 그때도 틀렸단 말이에요. 괜찮다니까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니까 왜요 저두 번이나 틀렸는데 자 보세요 아무 일이 안 벌어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아 진짜 이 말을 잘 들어야 되는데 9월 모의평가에 5번 틀린 건너 잘못이 아니에요 선생님 잘못도 아니에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솔직히 누구의 잘못인지에 가장 1차적인 원인 제공자를 고르라 그러면 혹시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지 모르겠지만 안 보이시겠지만 과감하게 말씀드립니다. 출제하신 분들이 이거를 그렇게 낸 거죠. 아니, 문제를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문제는 정상적으로 내셨는데 무엇을 기대하신 겁니까? 그냥 정답률을 반토막 내겠다는 의지만 갖고 계신 겁니까? 그래서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요번 9월 모의평가의 5번 문제와 저번 6월 모의평가의 7번 문제를 토대로, 남은 기간 동안에 준비하시면 됩니다. 선생님은 네가 5번을 틀렸어. 아, 너 실력 형편없구나. 너 5번 맞췄어? 맞힌 친구들도 잘 들으세요. 야, 너 5번 맞췄으니까 너 기가 정말 잘하는구나. 그건 맞는데, 5번 틀렸다해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실력을 깎아내릴 생각이 요만큼도 없어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강의하는 입장에서, 여하 이제부터 남은 기간 동안에 어느 정도까지 디테일함을 가지고 강의를 해야 될 것이고, 문제를 개발해야 될 것인지를 정하는 데큰 도움과 영감을 받았습니다. 평가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가 어떻게 대비를 할 건지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laughs> 교육과정 범위 내에서만 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 준비를 잘 하겠습니다. 음. 혹시라도 관계자 여러분 직접 보시지 않으면, 관계자 여러분을 아시는 분이라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이건 농담이죠. 농담이고 어, 선생님이 전달해달라는 게 농담이고 그 앞에 이야기했던 건 전부 다 정말 진심입니다. 5번 문제를 틀려도 괜찮으니까 앞으로의 선생님이 아주 좋은 영감을 받았기 때문에 스킬러도 그리고 FM도 다시 개발하겠습니다. 약속드리겠습니다. 그걸 최적화 파이널에서 자 어, 헌법 제, 헌법재판소 문제는 이렇게 풀어보자. 완전한 도식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약속은 지킬 거고요. 선거게임 형사절차, 가족관계허법, 지방자치 이런 것도 의문사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방자치의 의문사다. 어, 난 이걸 왜 틀려? 근데 지방자치가 은근 좀 틀려요. 원래 그래서 약정공약 특강에도 이 주제를 넣었던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약정공약 특강의 주제였습니다. 다만 약정공약 특강할 때 선거게임은 굳이 선거게임이라는 강의가 따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약정공약 특강에서는 이거를 굳이 안 했었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다. 넣어드렸다는 건야 약종약 특강 봤으면 너 이거 맞췄을 텐데 그 말이 아니고 원래 약점이었던 부분을 틀린 것 뿐이라고요. 지금. 그러면 그 약점을 남기간 동안에 보완하면 되니까 자 마지막 또 잔소리일 수 있는데 어, 우리 적자들은 일일 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고 근데 막상 시험 치른 이후에 보니까 진짜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게 동요되지도 않고 잘 봤다고 해서 그런 게아니라잘 보면 오히려 더 겸손하고 또뭐 선생님한테 감사하다고 하고 선생님한테 감사할 건뭐 별로 없어요. 정 진짜 감사하다 그러면 DM 보내지 마시고 수강평을 작성해 주시길 바랍니다. DM 보내면 선생님밖에 못 보잖아요. 그게 아쉬워서 그래요. 수강평으로 작성해 주면 우리 조교들도 같이 보니까 큰 힘이 되지 않겠습니까? 쉬운 시험을 기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음. 그래서 선생님이 뭐 기회가 될때몇 차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아마 대한민국 소년 강사 중에 선생님만큼 오답 이의 제기 게시판에 신경을 쓰고 관심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 어, 목매거든요. 오답 이의 제기 게시판에 선생님이 담당하는 과목만 보지 않고 다른 과목도 이렇게 봐요. 최근에 봤던 과탐 쪽과 이제 국어 쪽에서 그것도 한 친구인 것 같습니다. 거기 성의 같은 걸 보니까 그 친구가 한 이야기가 와 이런 느낌을 우리 정법 공부하는 제자들도 받을까. 뭐라고 했냐면 물리학을 선택했는데 문제를 이렇게 평이하게 되면 어떡하냐 난 싫다 난 진짜 물리학을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공부했는데 이번 시험에 만점을 찍고도 이게 뭐냐 결과가 너무 쉬워서 나보다 훨씬 더 어설픈 그런 실력 갖춘 친구랑 내 점수랑 큰 차이가 없다 나 이거 싫다 그러니까 오답 이의제기 게시판에 가서 이 문제 오류입니다를 어필하는 게 아니라 수능날 적당하게 문제를 어렵게 내달라 국어에도 그랬어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이게 진짜 시험은 시험이구나. 그러면 우리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궁금합니다. 일희일비할 게 아니고, 그다음 불안해할 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시험을 대비합시다. 준비합시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뭐 미장 플라스의 요 얘기 있어야 할 곳에 뭔가를 놔둔다. 3번은 그냥 선생님의 다짐이고요. 4번도 선생님이... 훈련시키겠습니다. 제심은 어떻게 분석할 것이고, 답을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이제, 남은 기간도 얼마 안 남았다는 것은, 여러분, 남은 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건, 준비할 게 얼마 없다는 뜻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어. 큰일 났어가 아니라, 준비할 게 얼마 없어요. 준비됐으니까. 선생님도 아직 한참 부족한데, 아이, 그런 친구들은 늦게 시작했거나, 다른 공부를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부족할 뿐이지, 선생님의 커리를 따라왔던 친구들은 준비가 됐다는 사인이에요. 시간이 얼마 없다는 건할게 얼마 없구나. 이 느낌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게임 대비? 솔직히 선거 게임이 이번에 10번 문제 나왔는데, 이거는 정답률만 낮을 뿐, 원리를 이해하는 건 금방 끝나요. 어찌 보면 절대 다수제와 이 단순 다수제 사이에 그냥 특징적인 것만 딱, 그 다음 문제의 게임의 룰이, 연장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동점자죠. 이 동점자 처리를 어떻게 하는가? 해서 뭐 연장자를 어쩌고 복잡해 보이지만 하나도 복잡하지 않은 그냥 게임의룰만 보시고 풀면 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선생님이 걱정스러워하는 부분은 5번입니다. 독해력, 독해력, 그게 헌법재판소 문제에서의 독해력일지 아니면 그 19번 가족관계에서 뭐야? 이게 무슨 사례야? 제제들한테 아, 물어보니까 되게 웃겼다 그랬어요. 그 19번을 읽는데, 뭐야? 이게 19번만 웃긴 게 아니라 14번, 15번. 세트 문항도 엄청 웃겨요. 읽다 보면 야 이런 이런 막장을 봤나. <laughs> 아 목소리가 <laughs> 아 죄송합니다. 아, 좀 아침 일찍 영상을 준비하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정상이 아니네요. 그리하여 딴 생각이 들거나 선생님 아 요새 좀 집중이 안 되는데 어떤 좋은 방법이 없겠습니까? 그냥 직접 해설을 써 보시면 됩니다. 이 해설을 쓴다는 건 선생님의 강의를 다 듣고 써보시면 됩니다. 그걸 복기할 수 있는가? 나도 저렇게 문제를 풀수 있는가? 7번 전략적인 시험지를 운영한다. 시간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문제를 대응할 것인가? 어, 선거 문제가 10번에 나와 있으면 9번 풀고 바로 11번으로 넘어가셔야죠. 선거 문제 잡고 있을 거 아니죠? 선거 문제가 쉽게 풀린다 하더라도 그냥 맘 편하게 마지막에 푸시면 되고 전반적으로 첫째 장은 그냥 무산히 넘어가고 둘째 장, 셋째 장에서 어, 오히려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자기가 내가 차라리 6단원인 준비가 잘돼 있어. 그러니까 6단원 문제, 뭐 국제연합이 됐든, 뭐 국제법이 됐든, 뭐 자유주의, 현실주의, 국제 관계 관점이 됐든 간에, 난 이게 쉽게 풀리니까 마지막 장에는 있두 문제 먼저 풀겠다.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를 머릿속으로만 이미지 트레이닝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문제를 풀어보고, 습관이 되고, 자리가 잡혀야 그렇게 푸는 거예요. 수능날. 수능날은 참 많은 변수가 있어요. 변수라기보다는 이게 심정적인 거거든요. 아, 옆에 누가 막 다리를 떨어. 아, 그것도 싫어. 미칠 것 같아. 그 다음에 원래라, 원래는 그냥 백색 소음 정도라고 치고 넘어갔을 법한 소리가 막 귀에 꽂혀. 막 글이 안 읽혀. 그런 과정에서 안 해본 걸 시도한다고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습관이 자리 잡힐 때 필요하려면 실전 모의고사가 몇 차례는 이렇게 있어야 될 텐데. 한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보니까 아직도 뭐, 어 뭐, 출간이 안 됐네. 우리가 늦춰져서 그런 게 아니라, 출간을 늦춘 게 아니고, 9월 모의평가도 최대한 반영을 해보고, 하기 위해서, 잘 준비하기 위해서, 어 기간을 좀 충분히 잡은 것 뿐이고요. 적자생존 모의고사가 나오면 의미를 부여하면서 푸시길 바랍니다. 절대 문제 끊어 푸는 거 아니죠. 아, 쉬는 시간에 세 문제 풀었다가, 다음 쉬는 시간에 또두 문제 풀었다가, 그거 아니고, 실전 훈련한다는 건 정말 실전처럼 풀어주시고, 아까 얘기했던 시험지 운영하는 원칙들로 다 적용을 해 두시고. 9번은 뭐 선생님이 강조해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마 이거를 선생님의 강의와 교재 홍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많은 친구들이 기대할 겁니다. 최적화 파이널에서 무엇을 담아낼 것인가. 그냥 최적처럼 문제를 풀었으면 한다 하는 친구들은 그냥 들으시면 선생님이 단순하게 요건 요게 답이야. 저건 저게 답이 아니야.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진짜 아, 요새 이제 건강의 이슈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좀 불안해하고 음, 걱정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건강이 허락하는 그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파이널 마무리를 해야 어, 되지 않겠습니까? 선생님이 어깨가 무거운 거잘 알고 있고요. 그런 책임감, 그런 부담감 이제까지 22년 동안 잘 버텨왔습니다. 그럼 남은 기간 동안에도 잘 버티지 않겠습니까? 어쨌거나. 음. 총평 은이 정도 마무리할 건데. 아, 흔들리지 말라는 건 어차피 뭐 선생님이 우리 제자들은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워낙 단단한 수험생이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은 정말 고마운 게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지 않냐 보다는 진짜 이런 친구들이 내 제자구나. 어떨 때는 막 감동의 수준을 넘어서 소름 돋을 때가 있어. 아니, 어떨 때 이렇게 생각해요? 진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릴게요. 내가 고등학생이었다면, 사겨보지도 못할 저 멀리에 있는 그런 타지역 친구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이 고등학교 다닐 때는 제주도에 특목고가 아예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친구 중에 뭐, 뭐, 이런 학교를 나왔다 하는 친구들이 없어요. 뭐, 외고, 과고 이런 게 없었어요, 제주도에. 지금은 있습니다만. 그 다음에 막 전국에서 뭐 가장 뭐 예를 들면 뭐 진학률이 좋다, 부터 시작해서 막 진짜 명문고등학교다라고 막 소문나 있는 그런 학교의 친구들은 대학가서 만났죠. 현실적으로는. 그 당시에 못 만났습니다. 대학가서 보니까 막, 야, 진짜 이런, 이런 애들이랑 내 같은 학교를 다닌다고?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왜냐, 같은 취급해주니까. <laughs> 다른 사람들이. 나는, 나는 별로, 나뭐 능력이 없는데, 근데 옆에 있는 애들이 너무 잘해. 근데 다른 사람들이 보니까 같은 학교 다니니까 최적도 쟤네랑 같은 재능과 또 그런 <laughs> 능력을 갖추었다라고 쳐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너무 좋아. 근데 지금은 더 좋은 이유는 그런 제자들이 있어. 근데 그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최적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유 진짜 최적 얼마나 강의를 잘하고 대단했으면 저런 친구들을 가르쳐? 아, 이거는 기가 막힌 거죠? 너무 좋아. 왜? 아, 근데 그냥 난, 그냥 강사인데. 제자들이 너무 잘하는 애들이 와 있는 거야.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너무 성실한 애들이 와 있어. 그래서 선생님 말은 이제 오해하지 않길 바랍니다. 무슨 뭐, 어느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런 성실한 정법 공부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정법에 강사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야, 저 어려운 과목을 가르쳐? 저런 잘하는 친구들, 성실한 친구들 가르친단 말이야? 라고 다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너무 좋아. 그래서 선생님을 엄청난 능력자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도 그래요. 선생님, 저한테 능력자 아니세요? 무슨 능력자예요? 선생님 그냥 기계요 기계. 기계. 기계인데 요새는 좀 목소리에 고장이 난기계로고 생각해 주시고. 아, 그런 영광이 매일매일 하루하루. 선생님 비록 요새 건강이 좀 그렇지만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원동력으로 파이널까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적자 생존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캬, 그러면 수능 끝난 이후에, 속 만점자들이 막 팍. 그, 야, 저런 만점자를 최적이 가르쳤다고? 야, 이건 뭐? 너무 좋은데?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난한게 별로 없는데. 난 그냥 강사라서 강의만 한 건데. 자, 이렇게 총평 마무리 하고요. 더한 단계 한 단계 꼼꼼해지고 깊어질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스킬러와 FM, 교재 강의 개발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주는 우리 제자들 다시 한번 고마움을 전하면서 투파복이 강에서 웃는 얼굴로 만나죠. 피스 최적이었습니다.